아, 여기가 정말 학군이 좋기로 소문이 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학년은 이미 하교를 했고요. 이제 고학년들이 지금 하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보시는 것처럼 오는 건물 바로 몇백 미터 안에 이렇게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학생들 많죠. 자, 여기 왼쪽 길로 접어들어 보겠습니다. 왼쪽 길로 접어들면 지금 이제 하교 시간입니다. 와, 학원 차량들 뿐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 바글바글하죠.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무는 조금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정말 학원으로 구성되어질 수밖에 없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학원가로 밀집이 되어 있는 동네이면서 오늘 건물 역시 학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혀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바로 앞에 학교가 있고요. 정면에도 학교가 있는데 이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게 되면 바로 정면 아파트 보이시죠? 저 아파트 바로 맞은편이 오늘 건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실 걱정 없이 월세 따박따박 받으시다가 정말 이곳 요 바운더리입니다. 회화주택 바운더리인데 이곳이 또 재건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로또 맞을 확률도 많은 상가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대구에 몇십 년을 살아봐도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하교하는 모습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우며 학군의 최고 요지에 있는 학운으로만 구성되어진 상가 건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주변으로만 아파트 세대수가 4,207세대이며 학군이 가장 좋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주변에서도 이곳으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곳이죠. 대구는 영남 최고의 학군지이고 지방 중에서도 학군지 넘버원으로 다루는 곳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대구의 집값을 견인하는 게 바로 학군인데요. 특히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범어동, 만촌동이 가격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오늘은 수능이 강하고 의대에 강하며 경신고, 대륜고등학교를 안고 있는 학원으로만 구성되어진 통상가 건물인데요. 이곳은 수능 만점자가 여러 명 나온 곳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경신고등학교는 2015년도 수능 만점자가 4명이나 나온 곳이죠. 특히 이곳 학원가는 서울대학교 최다 합격 학원가라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 외에도 이곳은 동서남북으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교만 16곳입니다.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우며 교육률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곳은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오늘 건물권 역시 전체 학원으로만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향후 재건축의 소지도 많은 곳입니다. 오늘 건물이 위치한 곳이 바로 해아주택조합에 속한 건물인데요. 대구는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인데 웬 재건축이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에서 가장 학군이 좋기로 소문난 곳이라 재건축이 현재도 활발히 일어나는 곳이라 가망성이 아주 많은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좋은 매물이라 따박따박 월세 받고 계시다가 재건축이 되면 말 그대로 로또 아니겠습니까? 지도로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이 위치한 이 바운더리가 해아주택조합에 포함된 곳입니다. 이 건물 역시 기존의 재건축 계약서를 43억에 작성했었는데 기존에 시행하던 지주택은 무산이 되고 현재 해아주택에서 준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재건축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보통 재건축을 하기 위해선 도로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나 건너편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이미 15m로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재건축을 하는데 좋은 여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인데요. 오늘 건물은 사용승인이 2022년도 6월 달에 사용승인 난 최신축 건물입니다. 최신축 건물인 것만큼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이쁘게 잘 지어졌습니다. 건물 전면에는 하강석과 통유리를 사용해서 건물 신성도 아주 좋습니다. 15m 도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맞은편으로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15m
도로 기부 채널을 통해서 15m 넓은 도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화주택조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가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물 우측으로 보면은 노후된 주택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 왼쪽으로도 이렇게 노후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재건축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건물에서 바로 한 집 건너 왼쪽에 보면은 또 학교로 진입하는 통학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통학로 쪽을 이렇게 비춰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안심통학로라고 해서 지금 현수막도 걸려져 있습니다. 안심통학로 조성사업 미끄럼방지 바닥 포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바로 이곳으로 정면으로 조금만 가시면 바로 학교 정면에 보이죠. 그리고 왼쪽으로 또 꺾어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학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이 위치한 곳은 학교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전체 학원으로만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곳은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학원만 이렇게 구성되어지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4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 3층, 4층 그리고 5층까지 전체 상가 한 가구씩 구성되어져 있어서 전체 상가 5가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건물 임대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미술학원 9단위로 28.82평으로 보증금 3,180만원, 2층은 발레학원입니다. 43.3평에 3,190만원, 그리고 3층은 태권도 학원으로 39.4평에 보증금 3,180만원, 그리고 4층은 필라테스 학원입니다. 39.4평에 보증금 3,169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5층은 국어교습소로 35.31평으로 보증금 3,185만원 받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층부터 5층까지 관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1층은 관리비 10만원, 2층은 관리비 15만원, 3층은 관리비 10만원, 4층, 5층 관리비 15만원씩 별도로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임대 내역을 불러드렸는데 임대 내역 안에 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가세는 또 별도로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에서 보신 것처럼 동쪽으로도 또 수많은 세대수의 아파트가 지금 바로 영상에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바로 주 출입구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맞은편으로 편의점이 하나 보이는데 편의점 바로 왼쪽으로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이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바로 보이시죠? 저기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주 출입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주 출입구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학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학년의 학생들이 학위를 하고 학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건물 내부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건물 왼쪽편으로 이렇게 주 출입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주차장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는 이렇게 건물 우측으로 이렇게 입구가 낮아 있고요.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스텝공법에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스텝공법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우측에 주차 한 대 그리고 왼쪽으로 주차 4대 이렇게 전체 주차는 4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상 4대이지만 전체 6대까지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앞에 15m 도로를 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앞쪽으로도 주차 3대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주차 걱정은 전혀 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차장 청구 쪽에는 또 DMC 불연제수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후면부 쪽으로 보면 후면부 그리고 좌측 우측과 후면부 쪽에는 이렇게 칼라스톤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왼쪽편으로도 이렇게 조경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건물 주차장만 봐도 오늘 건물 건축하셨는 분 마인드가 나타납니다. 마감 자체가 다른 집보다 정말 꼼꼼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학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군데군데 CCTV도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자, 출입구를 통해서 안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바로 계단실 밑으로 이렇게 창고 공간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창고 밑으로 보시면 4채널 CCTV 잘 들어가고 있고요. 창고 밑으로 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 건물이다 보니까 또 CCTV 이렇게 안전하게 오늘 건물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많이 와서 학원에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용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옥상에 가서 주변 환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 12인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학원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쪽에 이렇게 포스트도 많이 붙어져 있고요. 또 12인승인 만큼 학생들 많이 한꺼번에 많이 타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층인데요. 5층 내리면 바로 왼쪽으로 국어 교습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5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는 국어 교습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택으로도 사용 가능하게끔 안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물 대상상 주택으로도 사용은 가능하고 또 교습소로도 사용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옥상 바닥 보시면 최신축 건물인 만큼 또 우레탄으로 이렇게 방수 꼼꼼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자, 제가 가리키고 있는 바로 정면으로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도 보면은 또 학교 있죠. 오늘 건물은 동서남북으로 학교,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16곳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오늘 건물 바로 앞쪽으로 많은 세대수의 아파트, 그리고 또 동쪽으로도 많은 세대의 아파트. 한마디로 이곳은 동서남북으로 아파트 세대수, 수많은 아파트 세대수와 많은 학교들로 둘러싸여 있는 항아리 중심에 있는 상가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층층 가구 구성 내려가면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자, 계단실 벽면 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미장 스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바닥은 전체 대리석으로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5층에는 국어 교습소가 들어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이렇게 통창을 내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린데도 굉장히 환하게 복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라테스 학원 굉장히 넓게 잘 되어져 있고 또 안에 인테리어를 정말 많이 투자를 해서 들어있는 학원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사하실 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3층 이제 태권도 학원인데요. 태권도 학원도 보시는 것처럼 많은 초등학생들이 와서 지금 현재 수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또 2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2층에는 발레 학원입니다. 지금 고학년 학생들은 아직까지 학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수업을 진행 중이진 않지만 조금 후에 학교를 하고 나면 많은 학생들로 붐빌 학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상승 내역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상가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80.6제곱미터, 구단위로 84.88평, 건물의 면적 616.27제곱미터, 구단위로 186.42평, 사용승인 2022년 6월 30일 상승인 났습니다. 매매금액 38억, 융자 현재 24억 있으나 융자를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1억 5천, 인수금액 36억 5천, 월수익 970만원에 순수익 그대로 97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970만원 안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건물 지금 현재 융자 24억을 받아놓은 상황이니까 융자를 이용하고 싶으신 고객분들 융자 24억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시 학군이 가장 좋기로 유명한 만촌동에 있는 통상가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